자, 21번입니다. 밑줄 친 Creating a Buff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미추론 문제네요. 하미추론 한번 볼수 있도록 합니다. On one occasion, 자, 한때 나는 was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The concept of buffers to my children. 이 완충지대의 개념을 나의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우리는 그때 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I tried to explain the idea. 나는 어떤 생각을, 그 개념을, 이그 개념이라는 표현은 the concept of buffer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Using a game. 어떤 게임을 이용해서요. Imagine, 상상해보자 라고 I said, 말했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고 상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겠죠.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3 miles away without stopping.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요.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서요. We couldn't predict. 우리는 뭐할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We did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얼마나 오랫동안 그 초록색 불이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머물러 있을지. 그리고 if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the car in front, 우리 앞에 있는 이 자동차가 갑자기 그것의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 몰랐을 겁니다. The only way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 한번 칠게요. To keep from crashing이라고 나와 있죠. 자, 뭐로부터? 추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was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하고 나와 있죠. 제일 중요했던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To put extra space. 뭐 하는 겁니다?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우리의 자동차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자동차 사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acts as라는 표현 보이시죠? 뭐뭐로 작용한다라는 표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로써 작용한다? A buffer. 완충지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줍니다.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시간입니까? 반응하고 and adapt 적응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뭐에?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다른 차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결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we can reduce 우리는 뭐할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찰을 of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s.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장과 삶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필수적인 일을 할 때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뭐 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만들므로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완충지대의 개념은 뭡니까? 항상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뭐 하는 겁니까?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까 6번 선택지 있을 겁니다. 6번 문장, The Only Way라는 문장, 이건 삽입으로 한번 뚫어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문장 보이십니까? 맨 마지막에 9번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 글의 전체적인 뭐였다? 주제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글 읽기에 아주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장부터 2번 문장까지 한 단락 보겠습니다. Using a game까지. Imagine 3번 문장부터요, 여러분. It's breaks라는 5번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6번 문장부터 8번 문장까지 한 단락 볼 거고요. 9번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한 단락으로 보시면 이걸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Always being prepared for unexpected events라고 이 글의 요지, 또 creating a buffer의 의미를 알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문장으로 써보면 또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뭐뭐 하는 게더 나을 거야.
had better 이라는 표현 써줄게요. You had better 뭐 해야 됩니까? Be prepared.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For unexpected events. 그쵸? 미리 in advance 까지 같이 적어버릴까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m from happening. 이 them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unexpected ev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